어서오세요. 프리티다육입니다. 자, 풀투원입니다. 자, 우리 그 강아지 프로 언니가 이거 29번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. 자, 29번입니다. 그래서, 감사해요, 언니. 체리환타지아입니다. 체리환타지아인데,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너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, 얘를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요. 자, 얘는, 러브 애플 분쇄. 요거 하나, 시집을 못 갔던 애. 번호 붙이고. 자, 그래서 요건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고요. 저는 여기다가 언니가 요거 선물해주신 체리환타지아를 식재를 하겠습니다. 체리환타지아를 조금 일단 분리를 시켜서요. 속 좀 한번 털어보겠습니다. 얘도 빨갛게 요즘 색감이 예쁘게 들어오는 계절이라서요. 참 재미가 있는 다육이에요. 재미가 있죠. 자, 그래서 노지에서 있던 아이라서 조금 이렇게 입장이랑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. 아유, 잘 이렇게 손질해서 식재하시면 되죠. 비를 맞고 그 오는 비 다 맞고 이렇게 큰 애라 아주 등치도 예쁘다 예쁘다. 아직도 젖어 있어요. 그 앞전에 그 비를 맞았나 봐요. 농장 바깥에서. 적심으로 만들어진 아이네요. 세상에 이렇게 가격대가 있는 애를 선물해 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해요. 아니 저 이런 거 막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이렇게. 아, 강아지 프로니가 그냥 열심히 찜을 하시더라고. 그래갖고. 항상 그래도 응원의 글에 맨날 감사했었는데. 자, 이렇게 또, 심기 전에라도 잠깐 이렇게 흙을 털어서 이렇게 놔두면요. 좀 말라요. 네. 그리고 또 다른 아이 또 흙 털고요. 이건 너브 애플. 아우, 얘는 여기서 지금 뿌리가 막 내리느라고 장난 아니네. 아우, 목대가 아주 그냥 오래돼갖고 묵은 뿌리를 안고 있네요. 자, 러브애플은 쌍두하고 외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요렇게 또 자, 밑에는 여기 부러지는 뿌리는요 그냥 제거를 해주셔도 됩니다. 자, 여기 새뿌리 새로 받고 있기 때문에요. 얘가 스스로 알아서 새뿌리를 받고 있죠. 근데 요 뿌리도 굵어서 괜찮아요. 요것도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. 아, 요거는 이제 물을 안 줘서 애가 지금 쭈글쭈글 하거든요. 그래서 뿌리가 까매지고 있죠. 자, 이렇게. 아, 깨끗해요. 예뻐요. 얘도 농기시마 교배종. 그래서 러브애플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농기시마 교배종으로 나오기도 해요. 자, 그래서 여기다가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. 예쁘게 식재를 해볼게요. 자, 요거는 이번엔 좀 사이즈가 커졌어요. 9cm. 몰랐어요. 진짜 이렇게 사이즈가 좀 컸는지 몰랐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아이 빨간색 없다며 그러신 분들 있었을 거예요.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아, 얘가 이게 흘름 정도가 이렇게 많이 흘러서 제가 빼놨던 거예요. 너무 흐르잖아요. 여기가 이렇게 흘러서 유약이 흘렀기 때문에 요거는 판매할 수 있겠나 싶어하고 제가 빼놓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으려고. 뭐 쓰는데 아무 지장 없지요. 근데 혹시나 해서 괜히 싫어하실까봐 쓰는데는 진짜 아무 지장 없어. 전 이런 거 화분 그냥 100개를 갖다 주면 100개 다. 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또 이거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자, 요렇게. 와, 예쁘다. 얘는, 자, 심을 때는 입장이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. 알바니도 그래요. 근데, 딱 활착을 하고 나잖아요. 그럼 단단하니 너무 괜찮아요. 근데, 알바니도 그렇고, 얘도 그렇고요. 여름에는 살짝 반그늘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알바니를 그 여름에 밑바닥에다 내려놨었어요. 이렇게 바닥에다가. 우리 키핑장에 바닥에다가.
그렇게 해서 키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분재를 조금 뿌려서, 자, 아이, 지금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균재로 대신 뿌려줘도 돼요. 오케이. 이걸로도 입장이 좀 펴질 겁니다. 이렇게 좀 뿌려주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요거, 자, 우리 강아지풀 언니가 저한테 선물해 주신 체리환타지아. 아, 요즘 레드환타지아, 체리환타지아 다 이쁘잖아요. 엘사도 이쁘고, 요즘 이제 이쁜 철이에요. 아, 이제. 그래서 여기다, 자, 이렇게 넘치는 수영의 아이를 갖다 해도요, 이 전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얘는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를 갖다 올려놔도요, 좀만 말려서 쉽게 하잖아요? 그러면, 맞아요. 아주 그냥, 화분이 찰떡같이 맞아요. 그래서 좋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, 뭘 심어놨더라. 굉장히 머리가 넘치는 수영의 아이를 심어놓은 게 있는데. 그리고 여기다 탑핑크 같은 거 심어놔도 굉장히 예쁘고. 일부러 큰 사이즈의 군생을 갖다가요. 여기 난다잘 입은 이 8.5에서 9cm 나오는 이 화분에다가 그냥 심으셔도 돼요. 이 전이 받쳐주기 때문에요. 다 되더라고요. 웬만하면 다 들어갔다고요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자, 이렇게. 예쁘죠? 원땡. 짠, 예쁘다. 아, 강아지 풀 언니 진짜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. 너무 예뻐요 언니. 세상에, 이 사과분하고 너무 잘 어울려. 이 난다잘 입은 이 8.5에서 9cm 나오는 이 화분하고, 야, 또 여기 흘러내리는 게 또 약간의 그 멋스러움이 있네. 나는 약간 저는 이 멋스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데요. 저는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균재를 좀 뿌려서요. 자, 이렇게. 예뻐요. 예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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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예쁩니다. 자, 예쁘지요? 요거는 러브애플은 우리 제가 강아지풀 언니께 선물을 하겠습니다. 요건 언니 제가 선물로 보내드릴게 되니까요. 언니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. 저도 감사해서. 아, 자, 입장이 이제 물 주고 하면 확 펴질 겁니다. 지금은 애가 물을 못 먹고 있어서 그래요. 자, 그리고 얘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빵떡이가 됐죠. 얘는 물을 조금 이제 그 뿌리 활착하는 과정에서 조금 쭈글쭈글하니 이 물을 머금고 있는 물이 조금 빠지면은요, 아마 살이 빠지면은 얘가 조금 작아질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화분이 좀 큰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. 그래도 예쁠 겁니다. 그래서 쪼글쪼글하게 그런 식으로, 얘는 쪼글쪼글할 때 물 주는 식으로 그렇게 키우면 돼요. 이 두 녀석 다. 그러면은 그렇게 실패 볼 일이 없어요. 그리고 여름에는 습도를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롱기시마 종류 애들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교배 중 애들이 거의 그러니까요. 2월부터 6월까지 살균 처리 잘 하셔서 이 아이들 여름에 잘 견디시면 됩니다. 자, 내년 여름 말씀드리는 거 이제는요. 자, 여름 지났죠?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강아지 풀 언니가 선물해 주신 체리 환타지아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러브 애플은 언니께 제가 선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프리템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